여기다 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 바꿨냐고요? 아닙니다. 오늘 쌍용자동차 측에서 저를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행사에 참여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런 행사도 참여해보고 이런 경험도 해보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참여한 행사는 쌍용자동차 칸, 넥스턴 스포츠 칸 행사거든요. 일단 내미누님도 오셨네. 내미누님 오셔가지고 인사 나눴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타고 온 모델은 익스페디션 모델입니다. 3,000만 원대 픽업트럭이고 제가 이거를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해보고 그리고 이 위에 올라오는 길이 오프로드 구간이에요. 둘 다 운전을 해봤는데 둘 다 가능한 차량이라는 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한량 캠퍼가 너무 막 겁을 주더라고. 너무 막 그 승차감이 안 좋다고 겁을 줬는데 제가 한 시간 동안 운전하고 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냥 보통의 SUV처럼 느꼈어요. 저는 좀 둔감한 편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약 5시 전후로 종료되는 한국이나 그 경사는 못해요. 진흙이 타이어에 껴서 미끄러져서 진행을 못해서 ESC 시스템을 꺼주셔야 되는데 핸들 좌측 아래 보면 카메라로 찍으면 좋을 텐데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이런 게 확실히 혼자 찍으려면 힘들어요. 아이소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유명 어디 설매제 자연유형님에서 한참 밀어올라왔어요. 저렇게 옆에서 찍어주니까 좋겠다. 재밌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재밌어서? 엄청 좋아요. 한 번 더 타 될래요? 한 번 더 타 될래요? 그러니까 애들은 재밌는 거야. 애들은 아빠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애들은 재밌는 거야. 그 마음은 이해한다. 근데 중요한 건 아빠는 그만하고 싶을 수도 있어. 저희도 올림도 가고 싶은데. 한 번도 안 가봐줬어요? 네, 안 가봤어요. 같이 가세요, 혼자 가세요. 8명이서. 아, 누군 누가요? 그냥 아니 유튜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친구들. 네. 한국에서 이어 받아도 편집이 안 튀어요? 처음에는 좀 그게 안 됐었는데 이제 합이 맞으니까. 아니 자웅동체입니다. 와 대단하시다. 근데 그게 맞는 게 신기한 거거든요. 맞추는데 좀 시간이. 그죠. 어쨌든 재밌습니다. 그냥 제가 즐거워야 원래 촬영도 잘 나와. 네. 제가 즐거워요. 네 제가 즐거워요. 그래서 막
제가 자진해서 찍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먼저 올라가고 울릉도가 나중에 올라갈 건데 오늘 저녁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내려가서 거기서 기다렸다 아침 배 타고 들어가요. 서로가 전후좌우로 10m씩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아, 저는 놀다 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요것만 들고 와서 노는 거 못 찍었어요. 다른 유튜버분들 고프로 들고 온 유튜버분들 있습니다. 구경해보고 싶습니다. 지친다 진짜. 나이 먹은 지가 노는 것도 힘들어.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와, 제트스키를 제가 운전을 해보려고 그랬어. 근데 뒤에 먼저 타보래. 뒤에 탔단 말이야. 아, 지쳐. 와, 말도 안 돼, 진짜. 너무 힘들어. 와, 이건 데크 세팅하고 계십니다, 지금. 칸 뒤에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거거든요. 전 요것만 딱 세팅했습니다. 보시면, 덜튼 박스, 쿨러, 그리고 마이 테이블, 이거 갖다 놓고, 워터 저그 하나, 그리고 여기에다는, 테이블이랑, 사다리랑, 이렇게, 의자랑.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심플한 게 베스트다. 심플한 게 베스트다. 심플한 게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갖고 와.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놀아달라고 이렇게 가져오거든. 근데 이게 지옥이래요. 이렇게 계속 해줘야 돼. 카라큘라님. 여기다 내려드릴게요. 딱 있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디선, 갑자기 카메라가 이렇게 툭툭 나와. 그런 거 한번 해봐야겠어. 켄나님 촬영하는 모습만 따가지고 한번 해야지. 열심히 한다는. 여긴 네미노님 사이트입니다. 이거 요번에 새로 나온 거 벨리녹스 카페 체어랑 테이블. 색깔이 괜찮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직접 앉아봤는데 뭐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 사실 솔직히 말해. 이게 솔직히 말해서 편하진 않은데 근데 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안정감이. 사실 칸은 뭐니뭐니 해도 근데 루프탑 올리는 게 최고예요. 루프탑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고 여기에 탑 하나 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팅하고 왔어요. 아! 비눗방울이 휴식간에 끝. 와, 그거 끝난다. 되게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이런 것도 센스인 거 그러니까 사장로고 칸... 괜히 하나 꽂아놓고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 쌍용 행사장에서
하루 종일 잘 놀고 잘 먹고 갑니다. 확실히 제가 옛날부터 이 픽업트럭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바꾸고 싶어도 저는 그냥 픽업트럭으로 바꾸고 싶어요. 요번에 써보고 나서 시승을 해보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는 픽업트럭하고 잘 맞겠구나. 이건 확실히 느꼈어요. 왜냐면 이런 거 짐도 실을 때 그냥 비 올 것 같아서 안에 넣어놨던 거예요. 제가 그냥 안에 툭툭 던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실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툭툭 밀어서 이렇게 쭉쭉 밀면 돼요. 박스들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구비를 해가지고 쭉쭉 밀어가지고 탁탁탁 쌓으면은 아주 편한 캠핑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쌍용 자동차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